기자 나원정 기자 SNS 공유 및 댓글. SNS 클릭수 1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. 오스토리 SNS 공유 더보기 영화에서 가. 싸 결혼 소동을 벌이는 두 주연 배우고. 성희웬 쪼가 김동우. 사진 CGV 아트하우. 연애는 결혼으로 완성된다. 새 영화. 어쩌다. 결혼 27일 개봉은 이러니. 시계 반기를 든 로맨틱 코미디다. 주인공. 은 재벌 2세 성석 김동욱과 전직 육상스. 하 혜주 고성희. 성석은 재산 상속을 위해 혜주는 시집가라는 가족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혼이 필요하다. 딱 3년만 결혼한 척하기로 계약한 두 사람. 그러나 성석의 과거 애인들 혜주의 별난. 새 오빠가 끼어들며 결혼 작전은 꼬이기 시작한다. 판타지 같은 설정이지만 결혼에 대한 요즘 남녀의 현실적 고민을 담은 대목들은 제법와 닿는다. 가령 결혼은 원해서 하는 걸까? 꼭 해야 한다. 는 압박감 때문에 하는 걸까? 지난해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응답한 국민은 48.1%.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밑돌았다. 젊은 세대일수록 결혼은 선택이란 인식이 강해졌다. 영화는 이런 변화상도 반영했다. 얼렁뚱땅 사랑에 빠지며 해피엔딩으로 귀결됐던 연애. 로맨틱 코미디들과 사뭇 다른 결말이 흥미롭다. 눈길을 사로잡는 건 주연 배우. 그래 톡톡 튀는 호흡. 영화 신과 함께 드라마 손, 더 게스트 등. 지난해 흥행 스타로 떠오른 김동욱은 외위 순정을 감춘 바람둥이 성석을 넉살 좋게 소화했다. 드라마 마더에서 어린 딸을 방치한 젊은 엄마 이어 슈츠에선 똑 부러진 커리어 어머니로 변신을 꺾 급해온 고성희는 이번이 첫 영화 주연. 발랄함과 진지함을 겸비한 매력으로 일촉즉 발이 소동극을 이끈다. 단란한 가정을 꾸린 부부, 성석의 재혼한 부모, 건만, 번지르르한 쇼인도 부부 등 다양한 인물, 군상도 등장한다. 혜주를 돕는 절친 미연, 황보라은 급기야 신혼여행에서 이혼을 결정, 한 극단적 사례다. 이런 캐릭터 묘사가 고루 입체적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현대판 결혼 풍속도를 가볍게 구경하는 재미는 뚜렷하다. 이 영화는 극중 혜주이 큰오빠로 출연한 배우 한성천이 제작사에 제안한 짧은 줄거리가 출발점이 됐다. 여기에 이 영화가 장편 데뷔작인 남녀신 인 감독 두 사람이 각각 성석과 혜주이 장에서 대사와 장면에 살을 붙이며 공동 각본 공동 연출로 작품을 완성했다. 박호찬 감독에게는 웨딩 플래너인 지인이들 여준 상상 이상의 센 에피소드. 박수진 감독에게는 아직 미혼이거나 이미 혼한 또래 친구들의 경험담 도 자양분이 됐다. 순제작비 4억 원의 저예산 영화이지 만정우성 이정재 염정아 조우진 등 카메 고 출연진이 화려하다. 나원정 기자 na.wonjeon@jongang.co.kr.